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3월 초열일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연길 녹화 미화 행동 목표 임무에 초점을 맞춰 4대 녹화 미화 공정을 힘써 실시하고 5갈래 관통 대기 도로 구간을 개통하며 8개 인터넷 인기 방문지 새 지표를 전력으로 구축해 연길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답고 누구나 좋아하는 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길림성 통일전선 창업 분투는 길림성에서 분투하는 여성들 선전 강연 초빙회가 일전 연변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제1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학 중심 9개가 일전 동시에 현판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연길 녹화 미화 행동 목표 임무에 초점을 맞춰 4대 녹화 미화 공정을 힘써 실시하고 5갈래 관통대기 도로 구간을 개통하며 8개 인터넷 인기 방문지 새 지표를 전력으로 구축하고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바탕색을 부단히 두텁게 하며 도시 도로망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보다 많은 도시문화 관광 전경을 구축해 연기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답고 누구나 좋아하는 도시로 만들게 됩니다. 연길시 자형원 유원, 버드나무, 해당 등 교목들이 제식되고 있습니다. 유원 설계사인 우혜양은 연길 녹화 미화 대상 설계 전 단계의 현장 조사 연구를 통해 주변 주민들의 수요를 요약하고 부동한 수요에 따라 실정에 부합되게끔 유원별로 설계 사업을 펼침으로써 유원마다 특색을 구비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형원 유원의 전반적인 설계는 자연적 기복의 지형 풍격을 취했고 구불구불 이어지는 작은 길이 언뜻 언뜻 보이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주변 주민들에게 여가 시간에 한가로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在设计中融入筑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的景观雕塑，加强人们的团结意识。然后，例如我们眼前所见的紫金院游园，总面积9764.15平方米。 绿化总面积8,379.4平方米，共栽植乔木350余株，总投资约310万元。 브라통화 강반에 위치한 중국군 로동미 주재유원. 지난해 착공된 이 유원은 사용에 투입된 후 부근 주민들이 레저 활동을 하는 첫 번째 선택지로 됐습니다. 이 유원은 부지 면적이 15,000평방미터이고 식물 피복 면적이 11,000평방미터이며 흑송 등 30여 가지 녹색 식물을 제식해 주재 선전 전시, 문화 오락 활동, 신체 단련 레저를 일체화한 주재 유원으로 됐습니다. 연길시에서는 연길 녹화 미화 행동 목표 임무에 초점을 맞춰 4대 녹화 미화 공정을 힘써 실시하고 5갈래 관통 대기 도로 구간을 개통하며 8개 인터넷 인기 방문지 새 지표를 전력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그중 4대 녹화 미화 공정에는 수안 녹화 미화 공정, 빗물 오수 분류 공정, 유원 광장 건설 공정 및 중점 거리 녹화 공정이 포함됩니다. 특색이 선명한 일련의 수문화 관광 지점을 건설하고 대중 지문 앞에 빈수 공간을 단장합니다. 장백살로, 곡자거리 등 19갈래 주요 차요 간선 도로의 빗물 오수 분류 개조 임무를 완수해 주요 도시 구역 주민들의 생활질과 생태 환경질을 1층 제고시키게 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주재 유원, 지학 락원, 조양거리 유원 등 10개 새 유원 건설을 중점적으로 다잡아 주민 대중의 레저, 단련, 오락의 새로운 장소를 힘써 구축하게 됩니다. 연길 주재 기업이 장백살로, 곡자거리, 애달로, 연대거리 등 10갈래 주요 거리 녹화에 참여하도록 효과적으로 인도해 사회 각계가 녹화를 책임지고 조력하며 도맡아 건설하는 짙은 분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记者现在位于延吉市的橘子街上，橘子街是贯通城市南北的主要干道，是延吉市的发源之地，更是历史悠久、承载延吉人民淳朴自然的溯源之路。此次记录绿化工程将在分车带内增加精煤、榆叶煤等绿植，提升道路绿化的层次感和迹象变化。同时呢，与具备民俗风格的公交站点相结合，完善节点绿化，传承历史文化，彰显地域风情。将栽植花灌木和灌木球约530株。道路绿化方面呢，我们今年是计划，
对十条铁路进行了绿化改造升级，计划在职全部，2759座，目前为止已经在职了411组。此外呢，我们还计划对断头路进行改造。这个进一步完善整个城市的基础设施建设。今年新建的游园呢，我们计划计划是从今年的3月15日开始开工，到12月末全部竣工。 계획에 따라 올해 연길 시에서는 영춘거리, 광진거리, 우이로, 목단 동거리와 민주거리 5갈래 관통대기 도로 구간을 개통해 도시의 교통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도시구역 녹화 수준과 도로 통달 능력을 힘써 제고시키게 됩니다. 동시에 모아산 개조 제고 대상, 열림곡 삼림 관광 휴가구 대상, 수상시장 이전 건설 대상, 량전리 문화관광 소진 대상, 연길버스 1978 문화풍경구 대상, 연길 1952 상업거리 대상, 도시 응접실 대상, 북부 대학성 상업종합체 대상 등 8대 인터넷 인기 방문지 새 지표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의 실시를 통해 연길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답고 누구나 좋아하는 도시로 만들어 여러 민족 대중이 신변의 새 변화를 느끼고 고품질의 생활을 향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성당위 통전부, 성당위 교육사위원회, 성분효연합회, 성인력자원 및 사회보장청에서 주최한 길림성 통일전선 창업분투는 길림성에서, 길림성에서 분투하는 여성들 선전강연초빙회가 일전 연변대학에서 펼쳐졌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한복춘이 활동에 출석했습니다. 성분효연합회 당조석이며 주석인 왕평이 활동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면 길림성은 전면지능 발전의 상승기, 1차선 도로에 처해 있습니다. 성당위 성정부에서는 인재강성 전략을 힘써 실시하면서 인재를 영입하고 육성하며 남기고 활용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출범했습니다. 이번에 전문 선전 강연 초빙회 활동을 조직하고 창업분투 이야기를 공유하며 양질의 일자리 자원을 연결시킨 것은 뇌 대학생들이 길림성에 남아 취업을 하는 데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체 청년 학생들이 길림성 지능 발전에 두터운 저력을 느끼고 길림성을 사업의 첫 출발지로 삼으며 길림성 지능 발전의 강력한 맥박을 느끼고 길림성을 꿈을 쫓는 첫 번째 장소로 삼으며 길림성 지능 발전의 인문 정서를 느끼고 길림성을 인생을 즐기는 첫 번째 장소로 삼길 바랍니다. 또 뇌 대학생들이 길림성의 뿌리를 내리고 길림성에서 창업하고 길림성에서 꿈을 좇으며 길림성이라는 이 옥토에서 포부를 다지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여성들의 힘을 기여하기 바랍니다. 이번 선전 강연 초빙회는 선전 강연 보고회와 초빙회 두 가지 활동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선전 강연 보고회에서 연변 목축개발집단유한회사 리사장 류애휘, 화룡광동촌 귀심 민박 전문합작사 리사장 양련아, 금두투자지주집단회사 리사장 김명남 등 연변의 창업 선진 전형 인물 3명이 각기 선전 강연 보고를 했습니다. 성취업 봉사국 관련 책임자가 우리성 대학 졸업생 취업 창업 정책에 대해 상시하게 설명했으며 길림성 여성기업가협회와 연변대학에서 인재 양성, 산학연 융합, 여대학생 취업 창업 봉사 제공 등과 관련해 합작 기틀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从三位优秀的主讲老师的分享中，我感受到了女性成长的力量，收获了就业以及创业的新的思路，对我未来人生的规划和目标也更加清晰了。我希望能够在这里用文字记录吉林的辉煌成就，用笔墨描绘吉林的美好明天。 당일 길림성에서 분투하는 여성들 2024년 길림성 여대학생 온라인 초빙회, 연변대학 교정 초빙회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선전 강연 보고회가 끝난 후 회의 참가 지도일꾼들은 교정 초빙회 현장과 연변대학 과학기술청사를 시찰했습니다. 通过这次参加招聘会，我对自己也有了更深的认识，对我的职业发展也有了更多的规划。非常感谢学校提供的平台。 线上网络视频招聘会邀请用人单位97家， 其中省内56家，共提供岗位349个。你招聘
6522人。线下现场招聘会邀请了来自17个省、市、自治区的268家用人单位参会，提供就业岗位1185个，拟招聘11468人。성당위선전부성당위통전부성분열연합회성공상업연합회등부문의관련책임자및주당위상무위원이며통전부부장인석기화등이상술한활동에참가했습니다연변대학당위부석이며교장인최홍성이행사를사회했습니다올들어주당위통전부에서는연변주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10대행동사업방안요구에따라30개의연변주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연합중심건설사업을다그쳐추진하고있습니다제일진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연합중심9개가일전동시에현판했습니다주당위상무위원이며통전부부장인석기화가연길시저양천진대흥촌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연합중심가동식에출석해현판을제막했습니다주및연길시관련부문일꾼과소학생60명이가동식에참가했습니다활동에서학생들은연합실천활동배치에따라중공동만특위홍색역사전시중공동만특위예터등곳을참관하고중공동만특위가연변여러민족인민을영도해혁명투쟁을전개한역사이야기를경청하면서연변아들딸들이중국공산당의령도아래힘을합쳐용감히나라를지킨위대한정신을몸소느끼고애국주의정감을더욱두텁게다졌습니다这次来到太兴村红色小镇博物馆参观，让我知道了这片土地上曾经有许多先烈们抛头颅、洒热血，才换来我们今天的幸福生活。作为新时代少先队员的我们，更应该好好学习，天天向上，为自己的祖国和自己的家乡贡献出一份力量。이번에제일진으로현판한9개연변주중화민족공동체식확고수립연합중심은각기연길시태흥촌북산가도단영사회구역군춘시방천룡호각양포만족향민족문화원도문시석현진수남촌도나일본유기화학무기처리사업전람관룡정시계산둔진교양실천기지화룡시영렬전람관왕청현중국조선족농악무전시관입니다각연합중심에서는자체특색과기능좌표에립각해중화문화당사국사민족단결등연합자원을깊이발굴하고정경식소통식체험식몰입식특색연합과정을알신들여설계해견학하러온여러민족청소년들이참관하고이야기를듣는가운데서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도록조력하게됩니다다음단계우리주에서는나머지21개연합중심건설을다그쳐추진하는동시에더욱교육이의가있고재미가있으며참여성흡인력있는실전활동을적극조직해여러민족청소년들의광범한내왕전면교류심층융합을1층촉진하고여러민족청소년들이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의실천자선전자촉진자가되도록이끌계획입니다전주2024년봄여름5.1절연휴문화관광사업포지회의가17일연길에서개최됐습니다회의에서주문화라디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주시장감독관리국주체육국연길시정부군춘시정부도나육정산문화관광구등에서2024년봄여름및5.1절연휴기간문화관광사업을둘러싸고회보를했습니다부주장윤조휘가전주2024년봄여름 5.1절 연휴문화관광사업에대해세가지의견을제기했습니다그는선전경영판매에서야외꽃감상비서레저브랜드를구축하고대상건설에서통괄포치하고중점을두드러지게하고단계적으로실시하며발전을추진하는면에서공감대를응집하고형체를명확하게보아내고힘을합쳐난관을공략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제펼쳐질봄여름관광사업에서우리주는선전경영판매에정조준하고대상건설을강화하며명절행사를전면펼치고항로개발사업을추진하며봉사보장사업을잘하고문화예술로에너지를부여하는사업을강화해관광으로레왕교류융합촉진사업을깊이실시하게됩니다 5.1 절연휴기간우리주에서는연변제1회농업문화관광상품장터를열어풍부하고다채로운대중문화활동을내와더욱효과적으로소비잠재력을불러일으키고레저소비에대한주민과관광객들의수요를방출하게됩니다
근일 우리주에서는 또 화룡시 제14회 진달래 문화 관광 축제를 개최하고 5.19 중국 관광일 등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연일 우리주 각 현시에서는 형식이 다양한 4.15 전민국가 안전교양일 주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연길시 북산가도 단영사회구역에서는 건공가도 연홍사회구역과 손잡고 연길시 북산소학교에서 전민국가안전교양일 주제활동을 펼쳤습니다. 장엄한 국기 개양식에 이어 학생 대표와 사회구역 붉은 성류 5로 자원봉사팀의 성원들이 각기 전민국가안전교양일의 중요성에 대해 전교 사생들에게 선전 강연을 했습니다. 筑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推进民族团结进步，是贯彻落实总体国家安全观的内在要求。我们通过共同举办升旗仪式，讲好国旗下主题故事，通过吴老人员进行宣讲，引导在校师生不断筑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国家安全重于泰山，这是国家发展的重要基石，也是我们每个公民义不容辞的责任。每一名老师都会让学生了解国家安全的重要性，从而树立国家安全的。 화룡시에서는 붉은의 광장에서 정체적 국가안전관 혁신 인솔 10주년 전민국가안전교양일 선전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에게 국가안전 지식을 보급하면서 국가안전의 철옹성을 확고히 구축하기에 힘썼습니다. 사업일꾼들은 방첩, 반테러 폭력방지, 마약계금, 사이비 종교방지, 불법 및 음란 출판물 소탕 등 내용과 국가안전법, 인터넷안전법, 기밀유지법 등을 둘러싸고 오가는 주민들에게 선전을 함으로써 대중의 국가안전수호의식을 제고시켰습니다. 此次活动让我们深刻认识到国家安全与个人利益息息相关，维护国家安全是每个公民义不容辞的责任。룡정시에서는 전민국가안전교양일 선전활동에서 동영상 방영, 사진 전시, 법률 보급 선전 강연, 자료 발급 등 형식으로 기관 간부들과 광범한 주민들에게 국가 안전 지식, 새 기밀 유지법 등 관련 법률, 법규를 보급하고 국방 안전, 식량 안전, 사회 안전, 인터넷 안전, 생태 안전 등 여러 면으로부터 중점 분야 국가 안전의 주요 위험 관련 사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组织415国家安全日宣传教育活动是为了提升全体机关干部的国家安全素养，增强全民国家安全意识，营造国家安全人人有责、人人尽责的浓厚氛围，汇聚起维护国家安全的强大力量。 신화사 클라이언트는 4월 14일 증수계획 실시 길림 연길 농민들 돈주머니 두둑 해제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농민 증수가 삼농사업의 중심 임무라면서 연길시에서 이 임무를 에워싸고 농민 증수 계획을 깊이 실시하고 농민들이 자주적 경영 활동을 펼치도록 격려하고 촌과 기업 합작 추진, 자원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농민들의 돈주머니가 두둑해지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안에선 4월 13일 도나시 발전 및 개혁국 여러 가지 조치 병행해 대상 건설 전력 주동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초 이래 도나시 발전 및 개혁국에서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시작이 곧 결전이라는 자세로 꾸준히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봉사 조치를 최적화하며 배치 기재를 완선해 대상 건설의 질 제고 효익 증대를 주동한 데서 고정 자산 투자가 안정적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중앙라디오 넷은 4월 12일 안도 공급수요 경로 뚫어 광천수 제품 직통차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길림성 성로 장백산 천연 광천 음료유한 책임회사에서 고찰 접목을 거쳐 향후 10년간 매장량 300만 톤급 안도현 장백산 천연 광천수 합작 판매 사항을 둘러싸고 안도 운단 광천수 유한회사와 협의를 체결하기로 해 안도현 천연 광천수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天堂，美食延边，美丽中国，先到延边。